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이어몬 소다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이렇게 토정인에 왔어요. 토정인에 지금 한창 바이솔을 엄청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바이솔 지금 6월 중순까지는 심으셔도 돼요. 제가 작년에 6월 중순경에 제가 심어가지고 겨울을 지난 월동을 한 아이를 지금 깨어서 예쁘게 자라고 있는 모습 우리 님들께 보여드려서 아시죠? 근데 이제 토동인에는 바이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바이솔이 아니에요. 토동 사장님 또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바이솔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많이 들어왔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이솔들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다육이가 네. 이제 봄철에 네. 마무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분갈이하는 시기도 조금 늦을 수 있고 그런데 네. 이 바이솔은 지금서부터 네. 아주 정말 자기네 세상을 만납니다. 네. 피날레로 펴요. 네. 그래서 우와. 제가 바이솔 좀 준비 좀 했고요. 네. 자생종들 위주. 그러니까 뭐냐면 네. 노지에서 말 그대로 월동되는 거. 저는 종류가 많지 않아요. 네. 종류는 안 많은데 네. 노지에서 월동 기가 막히게 되는 아이들 위주로 가지고 왔고요. 여기 의정부 상곡동 네. 의로예요. 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놀러 오시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지금 오늘 컨셉을 네. 그 큰 화분에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네. 자구를 이렇게 많이 텄잖아요. 이거 몽골이 아니고 바이솔. 그리고 요거 네. 보세요. 네. 요거 묵은 건데요. 네. 호랑이 발톱 바이솔. 아. 이렇게 지금 자구가 세상에 네. 이게 호랑이 발톱이구나. 네, 10cm 분에 네. 넘쳐. 그러게요. 이거 하나만 심어도 돼요. 굉장히 크네요. 예. 오.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 자생종 네. 위주로 네. 제가 원래 분에 꽉꽉 채우는 걸 좋아하는데 네. 어느 분이 댓글로 네. 아이들이 정말 숨을 못 쉬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각자 하나씩 네. 큰 분에 네. 한 10개를 컨셉으로 심을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네. 주문하시면은 네. 10개씩 주문하시면 제가 하나씩 선물로 더 보내드리는 네. 그런 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가격은 동일하게 3,000원씩 드릴 거고요. 네. 포트가 굉장히 큰데. 네. 큰 것도 있고 작은 네, 것도 네, 있는데 네. 되도록이면 밥 많은 걸로 네. 묵은 아이들로 네. 제가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네. 이제 하나하나 어떤 네. 거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 좀 전에 호랑이 발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이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됩니다. 진짜 네. 요거 다 분리해도 되는 아이들 네, 아니에요? 이미 이제 엄마 모주에서 네. 충분히 자랐고요. 얘는 작년에 네. 그 이미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도 네. 각자 지금 뿌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가지고요. 네. 큰 분에 듬성듬성 심어 놓으시면 번식 엄청 잘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띄면 얘는 모주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이쁘다. 네. 와, 선생님 저 이거 없어요. 그래요? 호랑이 발톱 바이솔이 네.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블랙타. 이거는 월동하고 깨어난 아이예요. 진짜 월동하고 깨어나가지고 알이 크진 않는데 아주 떼글떼글. 그러게, 짱짱해 보이는데요? 자수성 보석이 따로 없어요. 진짜 네. 이쁘다. 그쵸? 네. 아, 요런 아이들 다 3,000원. 네, 영하 네. 28도, 30도에서도 자상합니다. 네. 자, 이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백두 몽골. 네. 와, 진짜 저는 자구 바글바글. 네, 예, 예,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예, 진짜 월동. 자구 번식 잘하고요. 월동장. 월동 기가 막히게 하고요. 맞아요. 진짜 얘처럼 끝내주는 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알이 밥이 크진 않아요. 큰 네. 아이들도 있는데. 네. 밥이 크니까 제 거 같은 경우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꽃대 올라오는 거 네.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세요. 그 밑으로 네. 아가들이 네. 아주 순풍순풍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꽃대 잘라줬어요. 네, 저도 잘라줬는데 네. 아직까지는 요건 꽃대는 안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몽골 바이솔. 네. 네. 백두 몽골. 네. 네. 요거 또 뭐예요?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우리 지난해 네. 가을에, 늦가을에 윌리엄 석부작한 적 있잖아요. 네네. 그 녀석인데요. 네. 요 녀석은 중부나 북부에서는 영하 15도 내려가면 월동 안 돼요. 근데 네. 요 녀석을요. 네. 요거 이렇게 포토 있죠? 포토. 네네네. 이 포토 버리시지 말고요. 네. 가지고 계셨다가요. 네. 그 초가을에 네. 그냥 이렇게 흙 있죠? 네. 흙에다가 해가지고
안으로 들여서 월동시키세요. 베란다 월동? 네, 베란다 월동시키시면 식혀놨다가 네. 네. 그 다음에 3월서부터 식재 해놓으시면요 네. 봄서부터 가을까지 끝내주게 예쁩니다. 아, 요거. 그리고 저기 지방에 네. 대구나 전주 뭐 전라도 이런 데서는 네. 월동이 다 된답니다. 아, 저희 고객님이 네. 어제 전화와서 월동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셨다고 그렇구나. 저한테 그러길래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대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대구는 요거. 당연히 됩니다. 네, 요거 윌리엄. 네. 네. 와, 이거는 거미소리다, 거미소리. 네, 네. 이 녀석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정말. 진짜, 요거 보세요, 요거. 땡돌라 세상에 사이드 좋아라. 네. 좀 크기도 네, 다 똑같거든요. 영하 15도에서 네. 내려가면 네. 중부나 북부에서는 월동이 좀 네.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월동시키는 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니면 네. 우리 왜 화단에 네. 심는 플라스틱 봉 긴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흑자 퍼가지고 네. 월동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동이 가능합니다요. 네, 안거미 바이솔. 네. 와, 너무 귀엽다. 얘, 네. 얘는 뭐예요? 지중해라는 바이솔이고요. 아,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요 녀석도 월동 네. 잘합니다. 네. 아주 예쁜데요. 네. 이제 데리고 와서 물이 조금 덜 들었어요. 아, 이제 점점 물이 들어가겠죠? 지금 한, 네. 저기 한 파레트 한 20개, 네. 18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네네. 네. 지중해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벨벳 요거. 와, 이거 벨벳이다, 벨벳. 네. 우와, 요 자꾸 생기는 거. 작년 가을에 요거 네. 네, 그 식재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아이도 시집 갔기 때문에 못 보여드렸는데 네. 완전 산딸기 같았잖아요. 네. 너무 예뻤죠? 아, 세상에 요 자구 달린 거 보세요. 네, 네. 지금 한창 자구를 낼 네. 때인가 봐요. 이럴 때 그냥 네. 띄엄띄엄 심어가지고 자구 번식 할 수 있게끔 네. 해주시면요. 네. 진짜 효자노로 살 겁니다. 요것도 월동. 예,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요거는 벨벳이었어요. 습니다. 아, 벨벳 너무 예쁘다 이거.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없다고요. 와, 이거 빨간에? 빨간에인데. 네. 오. 이게요. 네. 이게 완전 농장에서 묵어가지고요. 네. 묵은 주얼리입니다, 진짜. 이렇게 피면 예쁘고요. 월동도 네. 기가 막히게 하고요. 네. 세상에 묵어가지고요. 보석이 따로 진짜 없습니다. 아주 짱짱하게 야무지게 생겼네요. 네, 지금 한 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없어요? 오늘 바이솔 너무 많이들 사러 오셔가지고 네. 제가 이거 지금 한 6번 갖고 왔는데 네. 한 분이 그냥 네 판 다섯 판 가지고 가서 없어요. 네. 마당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들 가져가시니까 월동 되는 거 위주로 네. 가져가십니다. 요거 주얼리 지금 요거 한 판밖에 안 남았어요. 네, 묵은 한 판도 거는 한 판밖에 안 남았어요. 묵은 거는 요거 한 판인데 요게 하나 또 빠져 있네요. 네. 이거 빨리 주문하시는 분이 임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주얼리입니다. 네. 아, 이거? 요거 잉글랜드 칼카리움 묵은 겁니다. 월동에서 깨어난 아이예요. 월동에서 깨어난 아이들은요,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얼굴이 작아요.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흑재 그대로 네. 심으시고요. 네. 흑재 심으신 다음에. 털지 말고. 네, 털지 말고. 얘네들 이렇게 따로 나왔잖아요. 네. 그냥 저기 뭐야 흑재 그대로 넣고 심으세요. 아, 그래가지고 네. 어느 정도 좀 크잖아요. 네. 그럼 따가지고 네. 따로 심으셔도 되고요. 엄마 모주에서 네. 자랄 수 있게끔 그냥 냅둬주세요. 진짜 잘 자란답니다. 네, 요게 이름이 잉글랜드 네, 칼카리움. 잉글랜드 칼카리움. 요게 네. 잉글랜드 칼카리움입니다. 이제 아, 얘는, 저기 얘는 예. 얘는 아직 예 자구가 요거는 예 하우스 안에서 월동되네요. 아~ 그래서 지금 자구를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요거는 노지 네. 월동 하나입니다. 얘랑 얘는 이제 어린애. 말하자면 어린애고 요거는 어른이에요. 어른. 예, 예. 요거는 완전히 어른. 깨어나네요. 아, 진짜 이쁘다. 잉글랜드 칼카리움이었습니다. 요거 예쁜데 요거 네. 뭐예요? 아로스 앤 봉황이요. 아우 정말 예뻐요. 여기 이름 있다. 아로스 네. 앤 봉황. 네. 아로스 앤 봉황. 아, 봉황이구나. 봉황. 와, 봉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빨간색만 네. 있으시면 별로 안 이쁘잖아요. 요거 색깔 진짜 골고루, 이쁘다. 골고루 있으면 좋고요. 네. 제가 지금 노지에서 월동된 네. 아이들이 어머, 있습니다. 어머, 애들 다 깨어났다. 이거 지금 와. 이 분에서요 네. 그대로 깨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와. 이 분에서요 네. 그대로 깨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칙칙한 아이들 네, 다 네, 여기다 네. 옮겨놨잖아요. 예, 파레트에다 옮겨놨는데 너무 다 예쁘다. 깨어났어요 진짜로. 와, 너무 예쁩니다. 잘 깨어났죠. 저는 네. 이렇게 빽빽하진 않아요. 네, 아니 듬성듬성 하나씩 해놓은 건데 네. 지가 이렇게 번식했어요. 아. 진짜로 너무 예쁘게 아, 번식을 잘했죠. 네. 와,
진짜 이쁘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오늘 저희 지인분께서 네. 여기서 월동 시킨다고요. 해놓고 가셨어요. 아 네. 지인 거예요 이거는. 네네. 아 예쁘다. 네. 우와 이거는 되게 조그만데? 얘는요. 네. 이게 뭘까요? 솔방울 바위솔이에요. 세상에나. 아, 이렇게 보기 전에 다 업어간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걸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려고요. 요거는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애지중지. 아, 솔방울. 진짜. 근데 이렇게 작은데도요. 그러게요. 자그튼 거 보세요.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서 요거는 판매할 게 아니고 요거는? 제가 요거는 이렇게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아이들? 선보일 겁니다. 아, 네. 이제 좀 크면 이게 언제쯤 네. 언제쯤 판매가 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죠? 요거 솔방울 바우솔 아직 이거는 판매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렸어요. 여기 또 이렇게 월동에서 예, 깨어난 아이들이다. 어머머머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다. 예, 진짜 요거는 못 깨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완전히. 중간중간 뿌리를 못 내려서 못 내리는 애들 있기는 해요. 세상에 깨어난 아, 애들은 진짜 웬일이야. 요거 크리스마스인데 잘 깨어났네요.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꼭 우리 그 합식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나긴 그쵸. 나네요. 진짜 이쁘다. 잘 깨어나고 와, 있습니다. 진짜 이쁘다 이거. 아우 진짜 이쁘다 이거. 정말 문어발처럼 생겼죠? 아~ 그래서 문어, 옥스퍼스 문어입니다. 와 진짜 이쁘다 예. 이거 색깔. 이것도 예. 너무 추운 지방에서는 월동 네. 조금 힘들어요. 아~ 그렇지만 예. 그런 식으로. 아까 그러니까 설명하신 대로. 풀분 긴 거에다가 네. 우리 왜 관엽집 가면요. 네. 플라스틱 긴 분 팔아요. 네네네. 저 상목판이 너무 넓적해서 네. 힘드시면 거기다가 옮기셔가지고 월동 시키시면 됩니다. 베란다 월동이요. 네. 옥 뭐요? 이름이? 옥스퍼스 문어입니다. 옥? 아닌데 여기 보니까 옥수가 아니라 옥토. 옥토퍼스 문어입니다. 옥토퍼스 문어. 그러니까 아 문어, 너무 예쁘다. 문어. 네. 문어 문어. 그리고 옆에 거는 네. 요거? 마호가니. 아 요거 마호가니. 아 마호가니 얘는 어딘지 모르게 너무 예쁘죠? 예쁘다기 보면 멋있어요. 네. 남자 같은 카리스마. 느낌. 맞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렇게 가까이에서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예쁜지. 이쁘다 이쁘다. 멋있다. 멋있다. 네. 예쁘다가 네. 아니라 멋있다. 네. 요거는 마호가니입니다. 잠깐만요. 얘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얘 진짜 너무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옥스퍼드 문어 바이솔. 진짜 예쁘다. 요거는 애기거미. 애기거미. 아, 예, 애기거미 작아서. 네. 얘는 월동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 수은아람 심어놓은 거 네. 월동 다 해서 진짜 깔끔하게 깨어났어요. 깨어나니까 이쁘더라고요. 예, 요 녀석 진짜 월동 진짜 진짜 잘합니다. 애기거미 바위솔. 예, 순거미 바위솔은 월동이 조금 힘든데요. 아, 얘가 요 더... 녀석은 그냥 그대로 깨어납니다. 아 그래요? 많이들 찾으셔서요. 제가 요거 구해왔습니다. 아, 왕거미 바위솔보다 애기 거미 바위솔이 월동은 확실하게 합니다. 잘 된다고 하네요. 네. 요거 애기 거미 바위솔입니다. 네. 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요거는 요번 신상 다이크입니다. 다이크. 예. 진짜 입밥이 도톰하죠?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요거 네. 보시면요. 요 자구를 삥 둘러서 놨어요. 그러게요. 진짜 아주 큰 종은 아니고요. 대형종은 네. 아니고 조금 소형종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짱짱합니다. 그러게요. 요렇게 네, 밑에 네. 자구들이 여기 옆에 이렇게 나고 있네요. 가격은 동일하게 그냥 3,000원씩 네. 제가 드릴 거고요. 네. 10개 하시는 분들 네. 어차피 그 화분에 제가 10개 오늘 심을 겁니다. 네. 심을 때 네. 그 10개를 하시면은 하나를 같이 선물로 해서 보냅니다. 아, 요 자구 나는 거 보세요. 요거 이름이 다이크요. 다이크. 다이크라고 네. 합니다. 아, 이쁘다. 와, 이거 사장님 이거 그거잖아요. 예, 스칼렛. 지난번에 네. 5,000원씩 판매했던 아, 자구 많이 달렸다 이거. 그래서 근데 이거를 사장님하고 네. 좀 쇼부를 봤어요. 네. 그래서 네. 3,000원씩 주기로. 그래 가지고 네. 저는 이게 대형종으로 크고요. 네. 색감이 정말 예술입니다. 네. 유토피아보다 훨씬 아가야들 큰 거고요. 네. 이거 몇 개 심어도 대형종으로 크니까 네. 마당 넓은 분들 네. 이거 꼭 한번 심어보세요. 이거 월동 잘 된다 그랬죠 이것도? 네. 공동구매할 생각입니다. 10개 하시는 분들 무조건 네. 한 개씩 드릴 거고요. 네. 주문 주시면 제가 그거 주문 받았다가 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걸로만 하신다 그러면 네. 제가 수량 맞춰가지고 네. 그때 갖고 와서 네. 금요일날 발송해드릴 겁니다.
5,000원짜리 3,000원에 드리면요. 얼른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거 그런데다가 10개 하시면 네. 다른 거랑 섞어서 해도 10개 하시면 하나 드리고요. 요것만 아, 하셔도 하나 드립니다. 아, 무조건 바에서 네. 10개 하면 요 스칼렛 하나씩 네. 드린다고 하네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갈 겁니다. 네. 요거는 하트요. 하트. 네. 아, 이름도 예쁜 하트. 정말 예쁘죠? 와, 이쁘다, 이쁘다. 네. 지금 해가 넘어갔어요. 제가 좀 늦게 와서. 해가 넘어갔는데 진짜 이쁜데 요렇게 사장님 요렇게 네. 활짝 핀 애는 뭐예요? 요것도 하트? 요거는 저기 델라스예요. 아 요거 하트가 네. 아니구나. 어쩐지 입장이 조금 틀렸어요. 입장이 틀리죠? 네. 요거는 델라스고요. 요거는 델라스. 그 옆에 요거? 요거 여기, 여기? 클로즈업 해주세요. 아, 요거? 요거는 프랑스 칼칼이요. 아 요거? 네. 요 녀석도 칼칼이요? 너무 맑게 물들어서요. 정말 예쁘죠? 이것도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오셔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요거 프랑스 칼카리움입니다. 짠짠. 요거 홍학이래요. 네, 홍학입니다. 작년에 내가 이 아이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던 홍학. 얘도 자구가 이렇게. 월동 잘합니다. 그죠? 네. 예, 월동 잘하는 아이. 잘하고요. 예, 맞아요. 지금 자구를 전체 자구체. 그래서 오늘 컨셉은요. 네. 자구를 네. 지금 많이 다니까요. 네. 띄엄띄엄 심어가지고 네. 큰 화분에 10개를 맞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게요. 네. 요거 홍학입니다. 네. 요거. 캥거루. 요거 캥거루. 캥거루 바이솔 저 월동해서 깨어나고 있는 그 캥거루 바이솔입니다. 요 아이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캥거루 바이솔 요것도 이렇게 색구를 많이 달고 있네요. 요게 먼저 갖고 온 캥거루예요. 어디요? 이렇게 확실히 무겁죠. 아 색깔이 아, 더 색깔이 진하네.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세상에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고요. 월동의 네. 최강자. 네 맞아요. 월동 기가 막히게 네. 합니다. 네. 요거는 저도 월동 시켰으니까. 네. 월동 진짜 잘 됩니다. 요거 예. 네. 캥거루 캥거루 바이솔 네.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아 요거 오디띠다. 오디띠 네 능견의 철화라고도 해요. 네. 근데 네. 월동에서 깨어난 아이입니다. 아. 제가 지금 새로 갖고 온 거는 네.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네 요거는 월동 하나이라서 확실히 달라. 펄해요. 네. 근데 요거 지금 몇 개 없고요. 네. 이제 순번대로 드리니까 먼저 주문하신 예, 분이 먼저 주문하신 먼저 분이 요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새로 들어온 아이는 조금 어리던데 보니까 네 그렇죠? 많이 어려요. 요거는 큰 거는 네. 별로 없으니까 빨리 주문하시면 네 됩니다. 네. 와 요 아이는 또 모기를 이렇게 예쁘대요. 데니예요. 얘가 데니예요? 네. 와. 이 붉은 데니를 갖고 와서요. 네. 사실은 네. 이 데니를 어떻게 팔까 싶어요. 요거 보세요. 어디. 아, 요거는 묵은 애고? 요거는 요번에 새로 갖고 온 데니. 웬일이야. 묵은 데니 지금 한 판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게. 얼마 없네. 요거. 완전히 묵은 데니. 차이 많이 나죠? 진짜 요게 이쁘다. 네. 아니, 같은 값이면 이걸 네, 가져가지. 저는 같은 가격에 갖고 왔습니다. 아, 진짜. 웬일이야.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데니. 한 판밖에 없어. 와. 요것도 빨리 주문하시는 분이 가져가실 수 있네요. 네. 삼세 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름이 SP로 들어왔어. 아 이름이 확실한 예. 이름은 없는데 SP로 들어왔는데 네, 모양도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삼색 비? 삼색 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장님 말로는 삼색 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듯합니다. 색깔이 특이하고 그러긴 하네요. 갖고 왔고요. 와. 또 자구로 순풍. 예 엄청 자구왕이에요 얘도. 네. 삼색 비. 요거 뭐예요? 아, 요게 피핀이에요? 네. 아, 나의 사랑 피핀? 피핀은 정말 진짜 만인의 연인이죠. 진짜 너무 예쁘다 얘. 예. 예, 요렇게 큰 아이. 요것도 네. 별로 없나 봐요, 사장님? 한판 돼요. 한 판? 네, 지금 그냥 여기저기 꽂아놔서 그렇고. 네, 요거 피핀입니다. 요것도 네.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제 사장님이랑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아이들 소개해준 아이들 지금 이렇게 하나씩 담으신 건가요? 네, 이렇게 10개, 심으시려고? 예, 10개 이제 이렇게 요런 분에다가 지금 이거 10개예요? 지금 한 9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6, 8개네요. 예,
하나 더 해도 되고요. 아무튼가 얼굴 큰 애가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심을 건데요. 네. 이게 심는 방법이 네. 지난번하고 틀리죠. 네. 이거 보시면 아이들을 다 제일 좋은 났네요. 방법으로. 네. 요즘에요 흙이 이렇게 모래하고 모래하고 그다음에 강마사, 산마사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맘때는요 흙을 안 털어줘도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요렇게 하는데요. 이 흙으로만 다 되어 있으면 얘네들 마당에 내놨을 경우에 비 맞고 뭐하고 그러면 녹아내릴 수 있잖아요. 배수가. 네. 그래서 요렇게 심는 흙은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낸 거예요. 요 화분이 약간 끼울어져 있는 화분인데 영상에는 끼울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지금 제가 하산서 하고 이탈리아 보라고요. 하산석이고 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볼도요. 비슷비슷해요. 생긴 게. 엄청 가벼워요. 돌이. 밑에 지금 제가 마감마사로 저기 바닥에 까는 마사도 이탈리아 볼. 베스팅을 이탈리아 볼로 깔았고요. 네. 요거 집에 혹시 요즘은 화산석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없으면 굵은 마사에 제흙 10% 요렇게 심었을 경우에요. 요렇게 심었을 경우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마사에 토종이 흙 10% 그리고 붉은 마사 이미 흙이 다 충분하죠. 여기에다 채워만 주세요. 제가 하는 거라고는 제가 이거 저희 집 옥상에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네. 다음에 제가 영상 한번 담아 갖고 올게요. 네. 잘 자라고 있어요. 마당에서 키우는 거 이렇게 다른 거 해줄 거 없이요. 그냥 자기 흙을 놓고 기존 흙이요. 상토가 많이 들어가 있는 흙은 좀 털어내시고요. 요렇게 지금 왜 이 흙을 안 털어내느냐. 요거 클로즈업 해줘 보세요. 요거? 네. 여기 지금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죠. 네. 이럴 때 흙을 다 털어내면 애기가 생장점이 멈춰요. 여기도 지금 자구 다 네, 달았죠. 애들마다. 그런데 요렇게 해가지고 마당에 심는 것도 이렇게 심어주시면 좋아요. 흙을 다 하는데 만약에 상토가 많이 들어가 있는 흙이면은 좀 털어내시고 심으시고요. 그 외 거는 이렇게 심으시면요. 말 그대로 배수는 기본으로 되고요. 제가 지금 이탈리아 볼 화산서 해서 제가 오늘 판매하는 그런 애들 계속 올릴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좀 흙이 적어 한다 그러면 이렇게 높이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더 털어낼게요. 여기 좀 더 넣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배수층이 이탈리아 보라고 뭐하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배수층이 좋죠.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네. 지금 제가 심어놓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심어놓은 게 밖에 있어요. 흙이 그대로니까 이렇게 배수층이 좋아야 돼요. 애가 제흙 10%밖에 안 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묶어요. 핀셋으로 이제 이렇게 찔러줘 보세요. 그럼 또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애들 자라는데 문제 안 생기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뿌리를 안 건들고 대신 이걸 만약에 마당에서 키우신다 그러면 지금 그 장마 오기 전까지는 매일 물 주세요. 뿌리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매일 물 주셔도 돼요. 뿌리 건든 애들은 물을 매일 주면 골아요. 흰 뿌리가 내릴 때까지 시간을 좀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심은 거는요 매일 물 줘도요 애들이 상하지 않아요. 뭐 조금 올리고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 해서 이렇게 지금 이것도 지금 너무 밑으로 내려갔다 싶으면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흙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지금 모양 저거 한 거는 제가 모양 잡을게요. 어차피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다 싶으면 조금 올리시면 돼요.
조금만 올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층이 이렇게 해서. 오, 예쁘다. 층으로, 이렇게. 제가 바위소를 이렇게도 심어보고 저렇게도 심어보고 또 그 여러 유튜브님들 것도 따라 해보고 그랬는데요. 해보니까 뭐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도 되고요. 굵은 마사나 이거 지금 하산석 굵은 하산석이나 경적도 좋아요. 지금 이미 흙이 들어가 있으니까 흙을 더 넣으실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가운데서 여기 호랑이 말뚝바 있어? 조금 더 올릴까요, 얘를? 됐나요? 아니, 이렇게 하고, 여긴 넣으면 돼요. 왜냐면, 언밸런스하게 맞춰줘야 되니까. 물 넣고, 이게요,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니까 애들이 자리를, 자기 흙이 있어서 그런가 자리를 의외로 잘 잡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마을이 껍데기만 옮긴 거니까 근데 상토흙이 많은 건 좀 털어주세요. 왜냐면 상토가 많은 건 확실히 뿌리가 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찌르면 또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기공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요. 진짜 배수가 제1조건이에요. 바위솔이든 다육이든 배수가 가장 기본 1조건이고요. 장마 때 마당에다가 혹시 내놓는 거는 특히나 더해요. 마당에서 자라는 애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배수가 돼야 돼요. 물이, 물빠짐이 진짜 탁월하게 좋아야 돼서 이렇게 심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심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마당에서 심는 거 그리고 베란다에서 크는 것도 그 통풍이요. 저희 여기 하우스처럼 100% 문 열어놓고 천장도 열려있고 이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풍 잘 식혀준다고 해도 집하고 여기 환경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아시죠? 일반 가정집이랑 하우스랑 네. 아, 예. 일반 하우스랑 집이랑은 완전 천지 차이에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고 물 주면 얘가 깔아앉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고요. 물 줘보시고 애들 깔아앉으면 흙 다시 조금 더 채우셔도 돼요. 제가 해주는 거라고는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기공이 들어가죠? 요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이렇게 해주고 물 주고 난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예. 네. 아, 요거? 짜잔. 네. 요 녀석들이 그렇게 심은 거예요. 요거 요거는 마사로 네, 마사를 넣고 네. 밑에는 이탈리아 보를 깔았고요. 네. 전체 자기 흙에다가 마사를 넣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요건 비싼 아이들인가 보다. 몸값이 좀 있어요. 헤라창하고 네. 아칼로어, 그 다음에 로즈마리. 이래서 제가 지금 해놨고요. 네. 얼만큼 번식을 잘하나, 네. 또 이렇게 네. 공간을 해놨을 때 얼만큼 잘 사나 좀 볼 거고요. 네. 아, 지금 요 아이. 제가 물. 지금 여기다가 물 이렇게 주죠? 네. 자기 흙이니까. 네. 보시면 자기 흙인데 배수가 여기 아, 밑에 물 나오는. 바로 배수가 되죠? 네. 진짜 바로 배수되죠? 이렇게 배수 잘 되게끔. 그래서 자기 이 흙이 들어가면 저처럼 화산석 없고 이탈리아 볼 없으면 그냥 굵은 마사. 굵은 마사로 주변에 이렇게 채워놓으세요. 네. 이렇게 그냥 굵은 마사로 채워놓으시면요.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활착해요. 네. 근데 이제 아예 마사로만 채우면은 안 되니까 제 흙 10% 정도 섞어가지고 집에 흙 있으시면 흙 뭐 다육이 흙이 됐든 야생화 흙이 됐든 10% 정도 더 섞으세요. 네. 섞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화산석하고 그냥 섞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뭘 해도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네. 소개해드리고 소개해드린 아이들 이렇게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님들 잘 보셨죠? 바위솔 지금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10포트 구입하시면
3포트 무료로 주신대요. 스칼렛, 몸값 거하네. 5,000원씩인데, 지금 판매 3,000원에 하기로 하고, 또 10포트 구입하시면 스칼렛 하나씩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많이 주문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